조선왕조 실록은 나중에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천조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그런 거 보면 돼. 조선왕조 실록이 그 실록이 처음에 세종 때 뭐 말이 딴 쪽으로 빠지는데 보관하는데 처음에 한 부만 있었을 거 아니야. 세종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위험하거든. 그 필사를 구해야지.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부터 불에 타. 그게 또 하나를 필사해서 네 군데 다 분산을 보관해. 네 군데. 그게 대단한 거죠. 근데 도관도 어디로 하냐? 산속으로 막 가는 거죠. 산속으로. 그래서 절 보고 지키라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만 더. 그런 시스템이 중국에서 본 거야? 아니면 우리 국적으로? 아, 중국에서 기록이 있지만 그거 우리하고는 우리가 훨씬 더 기록의 문화가 있어요. 아까 했지만 여기 임금이 저쪽에 좁아서 이리 왔다. 원래 여기 희정당은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임금은 왕의 침서예요. 왕이 잠자는 곳이었어요. 희정당에. 그리고 왕비가 잠자는 침전이 뒤에 있어요. 뒤에. 그런데 1917년에 원인모를 불이 나요. 애들이요? 일본 애들이 불 질렀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국경에 불이 싹 탑니다. 왜? 이 사람 혼란을 일으키려면 불 질러버리잖아. 그러면 딴 짓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다시 지어요. 짓는데, 그 지으면 될 텐데, 굳이 경복궁에 있는 왕과 왕비의 침소를 헐어가지고 그 제목으로 지어버려요. 그래갖고 옛날 건물 하면 안 돼요. 지으면서 요 앞에 요거를 만들었어요. 그때가 1917년에 불이 나서 1921년에 지었으니까 그때는 일제강점기잖아. 그죠? 여기 왜 이렇게 지었을까? 마차가 아니라 자동차가 다니는 거예요. 자동차. 자동차. 그, 헤드라. 체드라. 요거 고궁박물관에 있죠. 순종과 순종의 황후가 타던 체드라입니다. 그림 여신이 어디 있죠? 자, 그림이 여기 희정당, 대조전, 그다음 대조전의 부속 공물인 종궁각. 거기 아까 두 점씩 여신. 예. 그래서 뭐 신령, 신령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네, 이거 봉황이야. 이게 봉황이 어디에 뭔 소리 얘기냐? 보고 그런 얘기 있잖아.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은 둥지를 틀질 않고 대나무 축실이 아니면 먹지를 않고 예천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 그러잖아. 우리 동창 중에 예천 출신 있잖아. 박찬호. 박찬호. 예천이 그렇게 좋은 동네란 말이에요. 그 하늘에 내린 단수리 나는 거예요. 예천이고, 예천.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들어가서 한번 이제.